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지인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한 LA 외곽의 나름 유명한 맛집 겸 멋집 세 군데를 간단히 소개해 드립니다. 여기는 지금 일본 호텔 미야코 하이브리드 호텔인데요. LA 서남쪽 바닷가를 끼고 있는 토렌스는 인구 15만의 제법 큰 규모의 깔끔한 타운이에요. 한인들도 많지만 일본 기업 미주 지사가 많고 미국 내 일본인들이 가장 많다고 하며 일본 마켓과 쇼핑 플라자 식당들이 엄청 많아요. 점심에 가면 분위기 있게 식사를 할 수 있어 한국 주부들 모임도 제법 눈에 많이 띄는 곳입니다. 이 호텔에는 일본 항공사 승무원들이 주로 머무는 곳이기도 해요. 레스토랑 이름 이쉐시마는 일본의 동쪽 반도인 유명 관광지이자 씨푸드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뭐 속초, 강릉 지역에 해당되겠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일본은 척박한 화산 현무암 집안의 극심한 산악지형이어서 소식이 선택이 아닌 필수였던 만성 식량 부족 국가였다는 거요. 같은 산악국가이지만 우리는 퇴적 집안이고 물이 풍부해서 곡창지대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살생을 금지하는 불교를 명분 삼아 육식이 천 몇백 년간 국가에서 법으로 금지되었고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단 3찬 식사가 일반화되었다네요. 임진왜란 때 왜군 기록에 조선인은 두세 배를 더 먹는다며 놀라워했다고 하죠. 오늘은 2월 3일 여기는 옐로우 베이스라는 곳인데요. 레돈도 비치에 있는 곳이에요. 지금 친구랑 만나서 브런치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LA를 방문하시는 한인들도 레돈도 비치를 많이 가시는데 여기서 일본 국도를 따라 조금만 남쪽으로 가시면 리비에라라고 먹자골목, 레스토랑들이 몰려있는 동네가 있어요. 이곳은 옐로우 베이스라는 미국 식당입니다. 옐로우 베이스는 토렌스와 주변 비치시티에 세 군데가 있어요. 실내 데코가 귀엽다, 프랑스풍 카페다, 매우 좋은 음식 등 이 식당의 평가인데 미국식 메뉴이지만 패밀리 레스토랑이라기보다 친구나 연인 등이 함께 오는 카페 분위기입니다. 음식보다는 분위기로 기억하기 쉽고 밝은색 인테리어가 기분 좋게 해주는 곳이에요. 최근에 팔로스 버디스에도 새 매장을 오픈해서 사우스베이에 세 군데나 있어요. 노랑은 질투라는 색말을 가지고 있지만 기분 밝아지는 데는 이만한 컬러도 없죠. 가디나는 은퇴 연령의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며 로지스틱스, 즉 물류와 유통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은 그런 회사들이 많은 비즈니스 지역 가운데 있는 나름 로컬에서 유명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입니다. 회사가 많으니 당연히 직원들의 점심 식사 장소로 인기가 많고 오렌지 카운티에서 오는 손님도 많답니다. 맛이 고급지고 특별하다기보다는 뭔가 이탈리안 정통인 것은 맞고 홈메이드 느낌이 나는 수수하고 심플한 레시피들을 쓰는 것 같았어요. 화덕에서 직접 피자를 구워내고 디저트 코너도 잘 되어 있어요. 창고용 마트처럼
여기는 창고형 레스토랑으로 엄청 넓습니다. 오븐과 화덕이 자랑거리이며 오픈되어 있어 볼 수도 있고요. 이태리에서 가져온 오븐으로 이태리에서 온 셰프가 요리하며 이태리 레지오 에밀라 지역의 맛을 소개하고 있어요. 마치 페인트 통처럼 쌓여있는 것이 다 토마토 소스예요. 이탈리안 음식에 토마토 소스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보여주고 있죠. 저희는 마가리타 피자, 라자냐 블랙 트러플, 치킨 샐러드로 식사를 하고 디저트로는 망고와 스트로베리 젤라또 그리고 티라미슈를 먹었어요. 다음에 가족들과 와서 더 다양한 메뉴를 트라이해보고 싶은 곳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화창한 봄 맞이하시길 바랄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